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 않았어. 아, 미안. 아니. 가위바위보? 저 밖에 못 내는데. 연우의 차는 빨간 차였죠. 네, 빨간 차. 연우의 차는 캠핑카였죠. 캠핑카. 아니야. 우리가 나온 학과. 영화과. 아, 네. 저는 Y. 저는 이제 그러면은 그 이거 스월링. 아, 커피. 응? 커피. 왜냐면은 제가 진짜 찍으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항상 커피를 마셔. 내가 제일 많이 입은 옷 색깔. 아이보리색. 아, 그러면 저는 사랑나무 가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틀면 안 되는데. 네. 삼겹살. 삼겹살. 아, 씨, 없다. 저는 콩나물국 하겠습니다. 부여. 저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 무조건 제가 이기는 거 아닌가요? 아, 잠깐만. 안 되는데? 어? 저는 감독. 저수지. 끝났습니다. 공원으로 안 되나? 선빵 필승입니다. 이겼다. 까르보나라 뭐야? 어? 아니 그 까르보나랑 까르보나 제가 해준 거. 까르보나라. 핑크는 뭐야? 핑크 내가 처음에 입었던 후드 색깔. 핑크 카메라.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하현우 씨가 1승을 가져갔습니다. 중 연우가 영화사에서 제안받은 작품의 제목은 1번 코믹스 사물 뽕의 기환, 2번 에로스 사물 뽕의 기환, 3번 코믹 에로스 사물 뽕의 사활, 4번 코믹 에로스 사물 기환의 뽕, 5번 코믹 에로스 사물 뽕의 기환. 5번 코믹 에로스 사물 뽕의 기환. 맞나요? 확실한가요? 한 번 더 기회. 아, 그래서 지금 1번에 헷갈려서 가지고. 5번. 오케이. 5번. 정답? 정답. 오케이. 아. 코믹 에로스 사물 뽕의 기환. 우제가 영감을 얻기 위해 방문한 장소가 아닌 곳은 1번 북남지, 2번 가림성 사랑나무, 3번 부소산성 산책로, 4번 영화사 참치. 네. 4번. 다 끝까지 잡으세요. 아주 네. 확실하지가 않아요. 5번 구들의 조각공원. 4번 영화사 참치. 네. 너무 쉽네요. 네. 정답입니다. 자, 다음. 연우가 제이도. 네, 연락처를 얻기 위해 연락한 상대방의 이름은? 근데 어렵다. 객관식 아니야? 아니야. 객관식 아니야? 어. 너가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어? 객관식으로. 오케이. 일단 누구야? 어? 일단 누구야? 내가 연락을 한. 우제 연락처를 얻기 위해 내가 연락을 한 상대방. 그 여자분. 두 명 있어, 두 명.
그치. 어. 누구, 일단 누구, 누구. 지읒, 이응. 정은. 시옷, 히읗. 성우? 시, 아니, 시협? 시읒, 이읒. 정은, 정은은 맞잖아요. 맞죠? 네.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맞춰갈게요. 수혁. 수혁. 정은 수혁. 수혁. 우재가 쓰고 있는 웹소설의 제목은? 당연히 중요할 수 있냐? 이거는, 어? 이건 초성으로 못 줘. 초성도 이거. 잠깐. 어, 나 왜 모르지? 모르지. 우재가 겪는 거. 우재가 겪는 거. 이별과 기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다 찍은 내가 한 말 중에서 있어. 널 기다린다. 땡쳐 땡. 땡! 뭔데? 첫사랑과 헤어지는 방법. 하... 맞죠? 아, 기억나네. 아, 나 봤네. 그, 몰래 볼 때. 아, 그쵸, 그쵸. 오케이, 3번. 연우가 우재의 마당에서 직접 해먹지 않은 음식은? 아, 이것도 난 자신있지. 1. 진짜 빠르게. 1. 라면. 2. 삼겹살. 3. 커피. 4. 콩나물국. 3번 커피. 땡이야? 라면, 삼겹살, 커피, 뭐였지? 맨 마지막에? 콩나물국. 아, 콩나물국, 콩나물국. 아, 콩나물국. 땡이다. 아, 나, 수, 아, 그냥 음식만 생각했는데. 콩나물국은 해줬지. 그치, 그치, 그치. 어. 내가 해줬지. 커피는 내가 믹스커피 타먹고. 오케이, 땡. 나, 쉽지 않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우재가 연우를 조수로 부리면서 시키지 않은 일은? 네? 우재가 연우를 아, 조수로 부리면서 시키지 않은 일은? 1번 와인 사오라고 시키기, 2번 마당 청소, 3번 외출하자고 하기, 4번 청량인간처럼 있기. 잠깐만, 2번 아니면 3번인데 카운트 해주세요. 1. 잠깐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알려줘. 3. 3번! 3번. 어. 뭐야? 몰라. 아니, 내가, 아니, 말해야지. 내가 들었을 때 3번이었어. 그. 외출하자고 하기. 정답! 어. 자, 다음. 어? 끝이다. 그럼 내가 이겼잖아. 자, 그치. 지금까지 점수는 연우가 9점, 우재가 3점이에요. 왜요? 아까 이거 5점 먹었잖아, 내 친구에서. 아. 10점? 10점? 아니, 그럼 역전의 기회가 있네. 아니, 이런. 이런. 이제 마무리 되고, 이제 진사는 벌칙, 이 사람은 왕관에. 진행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외치죠. 이름 외치는 거야. 캐릭터 이름. 우재. 연우 8월. 네, 8월. 연우 정세가 안 되나? 우재 8월 12일. 연우 8월 16일. 8월 13일. 연우 8월 15일. 우재 8월 17일. 아니네. 8월 21일. 그러면은 이 안에 있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말한 중엔 없고. 그러니까 없는데. 어. 그러니까 21일이 최고였고 13일이 최아래였나? 12. 어. 그 안에는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5초씩 드리고 5초 안에 이제 대답.
14일. 17일. 17일 얘기했어. 아, 그래? 다시 빨리. 18일.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아, 날짜가 뭐가 중요합니까? 날짜는 8월 20일이었습니다. 8월 20일. 아, 아까웠네. 아, 근데 뭐, 어차피,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일이었는데, 약간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이렇게 포장을 한번 내봅니다. 이제. 아. 하나 퀴즈 더 하면 안 돼요? 하나 퀴즈 더?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요. 그럼 뭘, 어? 그럼 뭔가 걸어야죠. 뭘 걸어야죠. 그럼 벌칙. 두 배 수행하기. 두 배 묶고 더블로 가시죠. 오케이. 연우, 9월 23일. 땡. 다음? 우재, 9월 18일. 다음. 막 계속 쏟아. 9월 16일. 다음. 9월 14일. 야! 야! 정답. 네,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주소자를 지으면 됩니다. 승자의 왕관. 아, 감사합니다. 지금 먹어요? 너무 어지러운데. 자, 부르시면 됩니다. 아. 아무 말 못한 채 그댈 바라봐요. 열려? 어? 울려오는 목소리에 난 숨죽이며. 근데 예상이랑 좀 감미로운데. 그대였죠. 내게 미소짓던 그대 숨소리가 들리질 않네요. 오, 네. 아, 노래 잘 들었고요. 저희 이렇게 열심히 토크도 하고,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퀴즈도 풀고 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 드라마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돌아왔나? 아 각자의 사정 파이팅. 네, 각자의 사정 재밌게 봐주세요. 각자의 사정 파이팅! 파이팅!